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날 미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반도체 쪽이 시장의 어떤 그 투심을 조금 누르는 형태로 개파락이 대부분 다 나왔고요. 주도 업종들이 거의 뭐단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다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좀 커버하는 느낌이 있었죠. 나머지 애들이 약간 좀 중형주급 혹은 개별주들 위주로 지수를 좀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재미없고 지루했다. 코스닥만 보면은 뭐 역시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HL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파란불을 보여줬고요. 오늘 뭐 게임, 엔터, 화장품,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양봉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애들이 좀 이렇게 밀리는 거를, 나머지 업종들이 밀리는 걸 어중간한 업종들로 좀 커버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얘네는 주도주급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움직일 때는 지수 커버가 안 되지만 다 같이 움직일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코스닥이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양봉을 보여주진 않았고 HLB만 일부 이제 양봉을 보여줬는데, 빨간불로 마감이 됐죠. 이러면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어중간한 업종들이 막 10%, 7%, 8% 이런 식의 양봉들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뭐 조정의 흐름 가져가겠죠. 그러면 반도체가 뭔가 분위기를 갑자기 이제 반전시키지 않는 한 결국 뭐 바이오나 2차전지 쪽으로 돈이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 지금 포지션은 나쁘진 않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아요. 요 구간을 넘겨줘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요 구간이죠. 3만원부터 전고점 라인. 여기까지 언제든지 도전은 가능하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두빌 같은 약간 좀 개별주 같은 대형주들, 중대형주들이 일부 움직였고, 뭐 저PBR이 엄청 좋았다?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대부분 다, 뭐, 계정 휴업 형태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키움에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네,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쪽 포지션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달러 쪽 매도는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전체적인 데이터 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그냥 결국 엔비디아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반도체 쪽. 결국, 시장,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 업종이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뭐 월요일 다운, 전형적인 그냥 월요일에 그안 좋은, 좀 지루한, 그런 시장이 나와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결국 기관 애들이 포지션을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네, 퓨처엠 오늘 기관 빨간불이고요. 투신 매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보험 쪽도 거의 그대로고, 연기금도 18,000주 정도, 17,000주, 18,000주. 그러니까 적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지금 포지션의 변화는 뭐 거의 없다. 오늘 캔들이 32만 원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뭐 개인 쪽에 빨간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아, 음봉 하나 더 나오고 뭐 다음 반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내일 시가부터 양봉을 보여줘도 2만 원을 넘기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 윗라인으로 진입이 돼야 됩니다. 요 구간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요 윗라인, 이날의 시가, 그 다음에 요 전고점 구간으로 종가가 들어오면, 아, 그때는 전고점을 좀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그리고 2차전지가 혹은 뭐 양극재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워낙 또 시장이 지루했고, 뭐 딱히 움직인 그런 업종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네, 여기에요. 여기로 진입이 돼야 됩니다. 이 캔들 안으로만 머리를 좀 집어 넣어주면은 요 구간까지도 한 개의 구간이 된다. 요것만 좀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앞에 또요 캔들이 있죠. 결국 큰 캔들 3개 혹은 뭐 4개 정도로 만들어진 영역이라 진입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진입이 된 다음에는
올라가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무료 체험 100기 이제 바로 코앞이고요. VIP 회원분들 매매하는 종목 그대로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25% 목표 수익 잡고 한주 동안 진행하니까 오셔서 저희 종목들도 매매 같이 하셔가지고 수익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챙겨가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